그거 알아? 너희 진짜 피곤한 애들이야. 그렇지만 결국 그는 웃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에 잠겼다. 심혜웅의 말도 일리가 있다. 만약 아이들을 맡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보조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조금 더 규범에 맞는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판사를 꼬실까? 안 될 게 뭐야? 판사는 착해 보였다. 그러면서도 핫했다. 판사가 그를 아주 잘 보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나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여자친구가 있는 척을 해볼까? 바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물론이지. 에메를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일이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56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56번째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마리오드 미라이유의 오보이라는 책입니다. 오보이는 놀랐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라고 해요. 오보이가 아니라도 놀랐을 때 감탄사 하나쯤은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 뭐라고 하세요? 오마이갓 이런 거 쓰시나요? 요새는 헐도 옛날 말이래요. 아. 요즘 아이들은 헐 안 쓴대요. 아, 그래요? 뭐 쓰나요, 그럼 요즘에? 엥? 이렇게. 엥? 아. 우린 엥 하기엔 너무 품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긴 감탄사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보이나 뭐 오 마이 가시처럼. 감탄사는 짧아야 제맛이죠. 뭐? 문장으로 나와버리면 좀. 그리고 좀 감탄사를 길게 쓰면 약간 호들갑스럽게 느껴지는 게 약간 이 문화가 저만의 문화인가요? 뭔데 이거? 에그먼이나 이런 거. 에그먼이나. 너무 안 놀란 상태인 거죠. 그 정도의 말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 오보이가 감탄사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약간 이 책의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전 지금 너무 위안을 느껴요. 네. 저는 책 오보이를 이번에 읽자 그래서 책을 탁 사가지고 표지를 보고는 어떤 보이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 근데 지금 솔직히 저희 책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솔직히 손 들고 계세요. 이렇게. 아니, 저는 너무 시무룩해졌답니다. 이따가 내가 영알못이었구나. 아니 진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요. 오보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소금님한테 내용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인 오보이는 등장인물 바르텔레미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공 세남매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은 시시때때로 탄식과 감탄사를 내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살 첫째 심혜웅, 8살 둘째 모르간, 5살 막내 브니즈 이렇게 세 남매는 고아원에 갈 위기에 처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아버지가 진작에 가족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서 주방세제를 마시고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모를르방이 아니면 죽음을. 모를르방은 세 남매의 성입니다. 세 남매는 사이가 무척 좋아서 절대로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봐줄 친척 하나 없는 세 남매가 고아원에 들어간다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똑똑한 첫째 오빠 심혜웅은 아버지의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자식들이 있었음을 기억해내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오보이라고 외치는 바르텔레미는 모를르방 세 남매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나마 바르텔레미의 누나 조지아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그러니까 어린 모를르방 세 남매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의사인 조지안이 세 남매를 돌보기에 좀 나은 형편이긴 했지만 아이가 없는 조지안은 예쁘고 귀여운 막내 브니즈만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바르텔레미는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방 한 칸에 적은 월급으로 겨우 먹고 사는 동성애자입니다. 자신의 애인에게 이복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어린 세 남매에게 이웃집 아이들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첫째 심혜웅은
너희 엄마 변기세제 마시고 자살했다며 라고 괴롭힌 아이들에게 뭔 소리야 주방세제거든 이라고 답할 만큼 굳건합니다. 또 14살인데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할 만큼 똑똑하기도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와중에 백혈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시험 준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모르가는 오빠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막내 브니즈는 이복 형제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품으며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 선물합니다. 처음에는 철없어 보이던 바르텔레미는 헌신적으로 심혜웅을 간호하며 동생들을 돌봅니다. 이기적으로만 보이던 조지안도 결국은 가족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죠.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는데요. 모를르방 세 남매가 처한 상황도 결코 녹록하진 않지만 이들은 끝까지 순수함과 사랑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네. 이 책이 프랑스 소설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좀 문화 차이 많이 느꼈어요. 이 책 서술이 만약에 프랑스 작가가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작가가 썼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이 책을 읽었을 텐데 그럼 진짜 와닿지 않았을 것 같고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뭐랄까 아픈 마음이 좀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이 소설의 문체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심각한 걸 심각하지 않게 유머로 딱 뭉치고 넘어가는 서술 때문에 우리가 또 좀 마음을 덜 아파하면서 읽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소금님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뭐라 그러셨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많이 하는 말인데 저는 이 소설이 좋았던 게 멀리서 봤을 때 분명히 비극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까이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희극인 거예요. 되게 유쾌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그 일에서 벗어났을 때 타자로서 그걸 봤을 때 짠하거나 힘들거나 아프지만 내가 그 일을 겪고 있을 땐 사실은 겪느라 바빠가지고 하루하루가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처럼 막 아프고 슬프고 이런 거 잘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약간 일상을 살 때는 막 정신없이 맞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어떤 장면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슬픔에 젖어드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잘 포착돼 있어요. 맞아요. 엄마 서명 받아가야 되는데 엄마 서명을 내가 하면서 느끼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 너무 잘 그려져 있죠. 생각 못하고 있다가 맞아요. 갑자기 또 짠해져. 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가족 에 대한 얘기,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 뭐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병에 대한 얘기, 성장에 대한 얘기 되게 심각하고 무거울 수 있는 그 주제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데도 굉장히 그거를 유쾌하면서도 네,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고 그거에 이렇게 부합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바르텔레미잖아요. 바르라고 부르는 이 책에서 단연 돋보이는 게 하나는 인물이고 네. 하나는 위트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르텔레미의 위트다. 주인공 바르텔레미. 네, 네. 바르텔레미가 등장하는 대목에서 보여주는 위트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가령 134쪽에서 네. 심혜웅이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판사가 알았을 때 네. 그랬을 때 134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가 처음 들을 땐 충격이 커요. 바르가 진정시키듯 말을 이었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백혈병, 백혈병, 백혈병. 그럼 익숙해져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백혈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냉장고를 열면서도 냉장고에 있는 뭐 고기 백혈병. 약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책상을 보면서도 책상 백혈병. 혼자 바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보는 모든 것에 다 백혈병이 떠오르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장면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맞아. 그거에 신경 쓰면 다 그게 백혈병.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재밌게 표현을 해가지고 저도 막 웃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리고 그런 175쪽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르는 요즘 이 정도면 천국
한국에 갈 수도 있겠다고 확신하며 생크로트 고등학교와 생탕투안 병원을 오가는 왕복선이 되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든지 심혜용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시간 내내 바보 같은 이야기를 떠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르텔렘이 딱 한 명뿐이다. 라든지 248쪽에 가면 심혜용이 형이 제정신이 아닌 건 다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맞아요.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만약에 작가에게 표정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뭐랄까 재밌으면서 마음 아프면서 좀 뻔뻔하면서도 굉장히 네. 근데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르가 네. 저는 모든 거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이 뭐 고급지고 정의롭고 뭐 해도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없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무엇이다라고 보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르는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사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네가 심혜용을 잘 돌볼지 사실 솔직히 몰랐다. 처음에 바르를 봤을 때. 근데 바르는 그렇게 생각에 막 엄청나게 뭐 고귀하게 막 그 형제애나 뭐 정의로움이나 이런 걸 얘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이 캐릭터를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 좀 그것도 웃겼는데 그 이제 심혜용한테 수혈을 해줘야 돼가지고 근데 기절 그 기절 전에 그 의사가 수혈해주려고 뭐 최근에 문신한 적 있냐 열대지방 여행 간 적 있냐 가슴에 문제는 없냐 그런데 바르가 애정 문제는 엄청 많죠. 아니 그게 아니고 심장 문제예요. 너무 철딱선이 없고 없는데 그냥 순수하고 그냥 사람이 선하고 그런 그리고 게 느껴지는 피를 보면 사실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백혈병이어서 동생을 간호하러 갔는데 동생이 아파서 기절한 게 아니라 본인이 기절했잖아요. 그 주사바늘 찌르고 피가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바르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기절해버렸기 때문에 보호자가.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의 피를 뽑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행동이 훨씬 더 이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혜웅을 치료해준 의사 모브아쟁? 네. 모브아쟁이랑 잘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네, 근데 그 모브아쟁하고 잘 되는 게 그게 되게 묘하게 드러나요. 여기서 명확하진 않게.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군요. 저는 이게 나만 눈이 더러운 거야? 아니 너무 뭔가 러브러브 라인이 느껴지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썸인데 지금인가? 했는데 아니고 지금인가? 했는데 아니고 그렇게 마지막에. 느끼셨군요. 이게 드라마로 진짜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눈빛 같은 걸로 많이 요새 드라마 현관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현관.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관계였다가 잘 되는 게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런 라인이군요. 모브아쟁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 생각했는데 동생 돌보는 걸 보고 이렇게 점점 빠져들죠. 그 의사가.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의사가 보호자를 보는 눈빛이 아닌데 약간 책을 읽으면서 이 느낌은 뭐지? 이랬는데 다 비슷하게 느끼셨군요. 전 설마 했는데 설마? 다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봅니다. 아니, 나중에 뒤에 그 행동고집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서 우리 가족의 모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상적인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게 아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가족. 그런데 이 가족이 굉장히 비전형적인 것 같지만 이 세 형제를 놓고 보면 너무 전형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끈끈한 우애. 그리고 그 끈끈한 우애는 항상 문제적인 부모에서 만들어지죠. 부모가 너무 사이가 좋고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세 형제가 다 사이가 좋은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전형 우리 다 끈끈한 우애를 가지고 있나?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부모가 제대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셋이서 이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세 아이가 남겨졌는데 찾아보니 이복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주인공처럼 나오는 바르라는 형이고 또 한 명은 사실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새엄마의 전 남편과의 아이.
조지안이라는 큰 누나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면 흩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후견인이 되어줄 형하고 누나를 찾아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예전에 단일 민족 지금은 막 웃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우리 막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도 뭔가 굉장히 계속 순수해야 되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자식 외에 다른 구성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민족 하면 지금 웃는 것처럼 가족의 이런 모습도 인식이 많이 바뀌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 뭐 가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족에 대한 좀 추상적인 사고 이런 거에 입각해서 우리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라든지 우린 형제니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건 아닌 않았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려고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되게 우애야 이렇게 우린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막 사람들 그 학생들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왜 꼭 목숨을 바치고 불꽃처럼 막 이렇게 뛰어들어야 사랑이야. 그런 사랑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그런 속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랑이 사랑다우려면 그래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같이 만나면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좋았던 관계인데 뭔가가 그 관계를 위협할 때 이게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무엇이든 뛰어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춘향이와 이몽룡처럼 네. 저는 순교도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뭐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괜찮은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어느 날 그게 칼날이 들어올 때 내가 왜 이걸 버려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으면 목숨을 걸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늘 같이 있고 이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헤어져서 살 수도 있어라는 거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든 똘똘 뭉치려고 하고 그럴 때 표지가 되어준 게 모를르방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 모를르방에 이렇게 탁 매달리는 아이들 모습이 되게 처음에는 약간 자기적이다라고 느끼다가 너무 과하다 네. 이렇게까지 라는 네.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런 위기를 저는 못 느껴봤으니까 그럴 그쵸. 수 있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기들이 발견할 수 있는 표지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이제 이 바르가 결국 자기가 이제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겁을 너무 먹었지만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극단적 상황들에 닥치잖아요. 심혜옹이 이제 백혈병에 걸리면서 이제 약간 그 바르가 되게 각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약간 이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면서 자기가 어떤 좀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될 용기를 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마 백혈병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이제 그때 용기를 내보게 되고 그러면서 맺어지는 이 관계들이 서로 어느 정도 책임 막 엄청난 책임과 사랑은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좀씩 감당하게 되면서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가족의 형성의 모습이 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소수자, 그 주인공 바르가 동성애자예요. 그게 되게 유난스럽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일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너 있잖아 남자친구 이래서 아 그럼 바르가 여잔가? 저도 항상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근데 그냥 형아였는데 이제 남자친구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난스러웠던 건 바르의 연애사죠.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아주 심상하게 넘어가지만 네. 그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들은 아주 화려했잖아요. 네네. 연애사는 화려하고 유난. 네. 근데 또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프랑스가 굉장히 개방적이다 이런 데라고 생각했는데도 이 후견인이 되는데 동성애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르가. 그래서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읽어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막 혼자 생각하죠. 여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 판사를 꼬실까? 이러면서
바루의 이제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막 발랄하게 자기 혼자 막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게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되게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이런 동성애자라는 게 불리하게 편견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구나. 직장에서도 잘린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이전에. 네. 맞아요. 그쵸. 바루가 그래서 다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직업의 주인하고 연애를 했는데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직장이 없어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약간 어이없게 웃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현실이 그럴 수 있다. 네. 아, 근데 오히려 전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직장이 일정치 않고 소득이 많이 없어도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 막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골몰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있는 게 저는 약간 더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애 셋쯤을 혹은 둘쯤은 하나쯤을 후견인으로 데리고 있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뭔가 지원이 국가의 지원이 나온다고. 네네. 아,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죠. 국가의 지원이 생겨서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이 세 남매가 처한 상황이 너무 비극적인데 소설을 되게 가볍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그 바르의 철딱선이 없는 캐릭터. 아, 그래서 저는 영화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이 영화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만들어야겠어요. 아, 그래요? 영화로 나오면 참 네. 캐릭터 누구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또 말하기가 좀 왜냐면 우리가 철딱선이 없어서 막 좀 얘기했는데 말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 바르의 모습은 이 말보다는 좀 더 말투, 행동, 억양 뭐 이런 데서 되게 굉장히 매력이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영화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 여기에 최대 그 매력 포인트는 얼굴이었잖아. 아, 물론 잘생겼어요. 말투는 바르가 잘생겼네요. 맞네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가정폭력의 문제도 여기서 다뤄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코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진지해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폭력이 나올 때 바르가 모른 척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뭐 신고를 할까 뭐 하다가 어디 M&A 집 네네네 위층 여자 여자가 이제 계속해서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 또 저러네 뭐 수요일마다 저러네 뭐 이러면서 막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자기가 이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 상황에 뛰어들죠. 그것도 저는 바르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인 맞아요. 것 같아서 뭐가 이 주인공을 이렇게 각성시켰을까? 관계. 에메르와 만나고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아, 동생들을 매개로 계속 어떤 사건들 속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냥 소리만 들을 때는 그냥 떠드는 두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대화하고 만나고 그러면서는 이제 나랑 유관한 사람이 된 거고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르의 성장기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렇죠. 여기 제일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 안에 등장 캐릭터 중에 그러니까 바르가 엄마와의 관계는 사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나랑도 사이가 너무 좋지 않고 아빠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는데 떠났다고 오해를 하고 사실 아빠는 임신한 지 모르고 간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도 있고 혼자서 되게 가족 관계도 없이 되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좀 불안정하게 떠돌이처럼 살아온 애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너무너무 온전하게 좋아해주는 동생들을 만나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얘가 좀 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는 화려한 연애 경력이 있는데 그게 뭐 이 책에서 서술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외로움이나 허전함 때를 채우기 위해서 그 연인 관계들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네, 유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마루 한복판에 세 명의 동생이랍시고 와가지고 딱 셋이 붙어가지고 약간 긴장해서 오두로도 떨면서 가운데 딱 서가지고 자기를 보는 순간
약간 마음이 다 이렇게 누그러지잖아요. 이 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그럼요. 아이들을. 브니즈가 하트를 그려주는데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브니즈가 막내인데 너무 예뻐. 브니즈도 예쁘고 네. 너무 귀여워. 여기 하트를 세 개씩 사진을 보면 큰오빠에게 줄 그림을 또 그렸어 이러면서 근데 이게 다 바르텔레미 오빠에게 보낸 하트야. 브니즈도 심혜영의 화를 돋았다. 그러니까 심혜영은 친오빠인데 심혜영 한테는 하트를 두 개밖에 안 그려줬는데 네. 심혜용이 그걸 보면 째째해지고 있었다. 브니즈는 바르텔레미에게 분홍색 하트를 다섯 개나 그려줬다. 네. 그래서 바르텔레미 너무 기쁜데 심혜용 너무 속으로 부글부글 끓잖아요. 쪼잔하니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트를 저렇게 몇 번 보지도 않은 오빠한테 다섯 개나 자기는 여태까지 얘를 돌봐준 진짜 오빠인데 두 개밖에 안 주고 근데 진짜 너무 귀엽죠. 게다가 지금 여기서 다섯 명의 형제 자매 중에 둘이 너무 닮으면서 예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자기와 닮은 동생을 이렇게 봤을 때의 그 감정도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브니즈의 순수함이 이 가족이 다시 재결성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한 게 바르가 동성애자인데. 그 여기서 이제 계속 호모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호모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 낯설더라고. 요새 네. 잘 안 쓰는 말인데, 근데 이제 비하의 의미로 더 일부러 번역하시는 분이 쓰신 거겠지만, 근데 브니즈는 호모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는 바르 오빠가 너무 좋은데 오빠가 귀걸이를 해서 호모라고 생각하고 그 맞아요. 뒤에 보면은 나도 호모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나도 귀걸이했어. 여기서 이제 바르가 이제 꼴딱 넘어가잖아요. 편견 없이. 자기를 바라봐주니까 그것도 좋고 근데 분위기가 타고난 것 같아요. 다섯째쯤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타고나는가. 이 세상을 왠지 너무 힘드니까요. 자기 몫을 가지려면 그래서 내가 진짜 어디 가도 이쁨 받고 사랑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그래가지고 네. 저는 모르간이 조금 안쓰럽다. 맞아요. 다 합치면 넷째. 그렇죠. 그리고 삼형제 중에선 둘째. 그치. 얼굴은 심혜용을 닮았는데 재능은 심혜용보다 덜하고 막내만큼 귀염을 받지도 못하고 약간 낀 존재. 심혜용 같은 천재는 아니고 좀 안쓰럽다. 근데 오빠가 나의 반쪽이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결정적 역할을 하죠. 가족위원회? 네,를 용기를 내서 이걸 하자라고 하는가? 아마 가장 간절하지 않았을까? 심혜용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백혈병이라는 걸 안고 있었고 분이지는 뭘 모르고 바르는 좀 철딱선이가 없었는데 모르간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얘기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중한 똘똘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후견인이 되고 싶은 두 남매의 자질을 놓고 보면 누가 봐도 그 조지안이 적격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경제적인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바르텔레미의 상황이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의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지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215쪽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바르 오빠한테 이제 가고 싶어 하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장면인데 화요일까지 조지아는 아이들이 약속을 그러니까 바르를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을 바꿔먹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요일 저녁 모르간이 조지아에게 물었다. 언니 바르 오빠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 간다고 얘기했어 이거죠. 계속 우리 약속 안 까먹었지 이걸 환기하는 장면이에요. 할 거야. 조지안이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그 대신 안 가면 내일 동물원에 갈 수도 있는데 바로 집에서 뭘 할 건데? 집에서 뒹굴면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려고? 근데 사실 이게 아이들이 그 집에서 자라게 되면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단호한 표정의 모르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르는 아이들을 볼 줄 몰라. 조지안이 덧붙였다.
그림을 그리며 브니즈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꼭 안고 뒹굴 거니까. 와, 저는 여기서 완전히 뭐 진짜 무너졌어요. 아, 그렇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동물원에 데려가고 박물관에 데려가고 의사 이제 후견인이 있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서 뒹굴면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거지만 꼭 안고 뒹구니까 네. 괜찮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네. 너무 푹 빠져가지고 들었네. 이건 이제 오늘 오보이 여기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접어온 페이지는 두 군데 있습니다. 차례와 230쪽 목차인데요. 230쪽을 펼쳐보시면 내용이 없고 장의 제목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모를르방 아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13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장의 제목이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문장이었는데요. 일단 흥미로웠던 건 작가가 저는 서술자가 아니라 작가라고 믿는데 네.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애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결말을 이제 강력하게 예고하는 문장이기도 한데 이들은 모두 불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행복과 딱 들어맞진 않는다는 게 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행복 아주 뭐랄까 모두 다 행복하고 뭐 모두 다 같이 살고 같이 살고 형제를 회복해서 뭐 어떻게 됐더라라는 구체적인 그 전형성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누구에게는 상실이 있고 누구에게는 또 얻는 게 있고 이런 관계로 마지막에 끝이 나게 되는데 어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 같다는 걸 생각하게 해줘서 저는 13장의 제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13이 이제 서구에서는 그렇죠. 안 좋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3장을 기술하지 않겠다 라고 한 작가의 응원이 보이는 부분이었죠. 굉장히 독특한 서술의 부분이었고 메일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결말이 누구나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아니죠. 그렇지만 불행을 막긴 했죠.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218쪽입니다. 브니즈와 바르가 대화하는 부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 아빠랑 오빠, 아빠랑 같은 사람 맞지? 응, 바르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야. 바르는 브니즈가 조르주 모를르방의 부정할 수 없는 유산인 푸른 눈동자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브니즈는 금발머리를 들어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 봐, 나도 오빠처럼 호모야. 바르가 펄쩍 뛰었다. 뭐? 안 보여? 귀고리 있잖아. 나도 귀고리 있어. 오, 보이. 그는 두려웠다. 웃음을 터뜨리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끝내준다, 끝내줘. 이 아이들이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수함이 어른들은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녹이면서까지 좀 가족으로 다시 묶어줄 수 있는 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 소금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봤는데 여기 그는 두려웠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순간에 바르는 너무 가까이 오는 게 두려운 거 아니었을까요? 자기 마음이 무너지니까 순간 가족으로 누군가가 편입되는 것이 행복이기도 하지만 너무 낯설고 새로우면 저는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새로운 어떤 소중한 존재가 나타난 거죠. 되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상태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며 읽었던 것 같아요. 무너지는 마음이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274쪽 아래 그 아까 얘기한 모브아진 교수가 막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아는 아저씨다. 브니즈가 말했다. 네 명이 모두 입구를 돌아보았다. 막 도착한 모브아진 교수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오빠가 찾는 동화 속 왕자님이야? 브니즈가 말했다. 브니즈와 모르가는 웃음을 터뜨렸다. 시메옹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모를르방 아이들을 발견한 박사가 그쪽으로 걸어왔다. 형은 불치병이야. 시메옹이 형을 나무랐다. 그래, 하지만 넌 아니야. 바르가 동생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발랄하게 말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간이 주먹을 쥐며 맹세했다. 모를르방이 아니면 죽음을. 그러자 곧바로 곧 두 오빠들이 주먹을 내밀고 브니즈가 마지막으로 주먹을 쌓아 올렸다. 모부아쟁은 이 나약한 구조물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끼워줄래? 그러고는 두 손을 지붕처럼 맞대어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네. 저는 이 나약한 구조물이라는 단어, 구절을 읽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진짜 울었거든요. 이 뭐랄까 너무나 발랄하게 아이의 눈 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밝게 천진하게 막 이 이야기를 끌고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가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고 막 뭐 모를르방이 아니면 죽음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이었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나약한 구조물이라고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지켜주고 싶었고 자기의 가슴도 아프게 했고 뭐 이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작가의 시선이 아 작가의 눈은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좋으면서도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 지붕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책 시작에 첫 페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유머는 존엄성의 선언이며 인간에게 닥친 일들에 대한 인간 우월성의 확인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프랑스 소설가 로맹가리의 자전적 소설인 새벽의 약속에 적혀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살아간다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견디고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간들이지만 유머로 지금의 상황을 관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거를 아마 작가는 말하고 싶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네, 오늘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를 장착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